네, 탑5에서 이 로봇주에 대한 전략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로봇주가 계속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삼성, 하나, 포스코 등 이렇게 대기업들이 로봇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들 로봇에 관심 보이는 이유, 인건비 절약, 그리고 정확성 확보를 이유로 이 국내 로봇 산업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련 종목들의 시세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바 있는데요. 9월 초에 로봇 관련 기업들의 상승률을 따진 겁니다. 이 삼성전자의 지분 확보 소식으로 거의 로봇주의 대장 주격이 되어버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무려 40.9%의 놀라운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 대동입니다. 농기계 관련 회사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포스코와 함께 MOU를 체결하고 임무 로봇 개발 소식을 전하며 그 이후 엄격하게 로봇주로 구분되고 그날 9월 4일에는 가격 제한 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려 36.6%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도 감속기 모멘텀으로 SBB테크, SPG 역시 30%에서 20%대의 상승력을 보였고 유로메카도 20%대의 놀라운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로봇주 오늘의 흐름은 어떨지 관련주의 현 시세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대동 기어입니다. 9.84%로 역시나 탄력적인 모습으로 10% 가깝게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신성 델타테크, 우린 PTS, SP시스템스, SPG 역시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률만 따지고 뭐 오늘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궁금한 건 도대체 더 갈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로봇주에 들어가도 될지가 가장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고수님들 로봇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진입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네, 로봇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신규로 상장되는 관련한 기업들의 IPO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기업들이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지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는 너무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고, 그렇죠. 밀리의 서재, 예, 이런 그 독서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또 레뷰 코퍼레이션,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에게 그 마케팅을 해주는 업체. 그다음 레뷰가 상장하는군요. 네, 또 한쌉, IMT,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이번에 일반 청약을 실시합니다. 네.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21일부터 22일 일반 청약을 거쳐서 10월 5일에 본격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등재를 하고요. 또 밀리의 서재가 18일, 오늘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일반 청약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공정장비 기업 IMT도 18일 오늘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레뷰 코퍼레이션 내일입니다. 19일부터 20일 청약을 진행하게 돼 있고 네. 한싹 뭔가 했더니 보안 솔루션 기업이었습니다. 다음 달 4일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19일부터 20일 청약을 진행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우듬지팜 19일에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의 지금 공모주 청약 일정을 쭉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뭐니뭐니해도 앞서서 확인했었던 로봇 관련한 대어죠.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관심입니다. 지난주에 기관의 수요 예측이 끝났고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청약을 할 수 있는 날이 21일과 22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거 지금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치킨값 한번 벌어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수요예측 기관 쪽에서 좀 괜찮게 성적이 나왔다고요? 네, 굉장히 뭐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물량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뭐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이제 주관사에서 요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들끼리 수요를 가져가 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뭐 희망 공모가 상단에서 가격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1일, 22일 일반 청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아니죠. 그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 자체도 오늘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의 사전 수요 예측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는 뭐 상장한 이후에 좀 봐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워낙에 네, 저는 좀 살짝 높아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상향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상장한 직후에도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그러니까 아주 긴 기간은 아니지만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면 조정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좀 치킨값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요. 저는 이게 무조건 100% 뭐 위험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묻지마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 때 그날 상장 초반에 팍 튀고 바로 내려왔잖아요. 다행히도 팍 튈 때 저는 매도를 해서 괜찮았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좀 힘들었다가 다시 괜찮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저처럼 단기적으로 요 치킨값에 대해서 너무 그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시는 것은 좀 금지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성훈 교수님은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어떻게 좀 기대를 하시는지. 기대는 됩니다. 네, 기대는 되고요. 그런데 상단이 한 1조 6천억 원 정도 수준. 네. 그런데 이게 그 피어 그룹의 밸류를 매겨놨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주가 수익 비율로 대입을 해보면 2026년에 수익이 나니까 이거를 대입해서 한 3만 1천원, 뭐 PSL까지 해서 3만 4천원 정도 네. 목표가가 나오는데 조금은 오버성은 있죠. 왜냐하면 이 피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더해져서 유로메카 이쪽 네. 워낙 주가 센 쪽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정도를 감안을 우선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네. 첫날은 시세 강할 수 있습니다. 한 2조 정도 시가총액 이상으로는 시세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저는 청약은 한다. 이 결론입니다. 네. 자, 청약을 한다. 지금 이성훈 고수님 말씀하셨고요. 두 분은 어떻게 청약한다면 한다 안 한다? 저는 이 고수님하고 120% 동감합니다. 아, 120%나? 잘하면 한 80% 업사이드고 못하면 30, 40% 업사이드인데 PSR이 6.5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회사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빗더라도 PSR 10배는 갈 거예요. 레인보우가 꼬꾸라지지 않으면. 네. 근데 그 이상은 단기적으로 모르는데 그거 먹으면 어디예요. 그렇죠? 2만 원 투자, 2만 6천 원에서 5만 2천 원이면. 아마 뭐 한 주, 두 주 겨우 받겠죠. 네.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면. 네. 그 노력을 할 수 있을 정도면 합니다. 어디 하시겠어요? 아, 저는 뭐 할 수가 일단 없으니까 그냥 말할 네, 수 있죠. 일단 뭐 할 수 있다면 네, 할 수 있다면 뭐 단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두산 그룹을 오랜 기간 지켜봤고 두산 중공업 시절부터 계속 봐왔는데 네. 협동로봇 이 테마는 2026년 해봐야 2,600억 매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600억 매출이 뭐 작으면 작고 많으면 크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이 회사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뭐 2조 가까이 된다 그러면 사실 그 기계업종에서 2,600억 매출 가지고 시총 2조 가는 거 좀 과하다. 네, 과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얼마나 영업을 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자, 보니까 반도체 공정 장비 기업인 IMT도 18일에서 19일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죠. 규모는 좀 적긴 한데 김장렬 교수님, 네. 어떤 좀 기대할 만한 기업일까요? 좀 너무 작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 조금 반도체 얘기도 안 좋게 나오고 막. 이게 회사는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지난 주까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 반도체에서 장비가 있는데 세정 장비라고 있더라고요. 세정. 네, 세정 장비. 그런데 얘네가 하는 것이 습식. 습식이 아니고 건식이래요. 건식이라는 게 뭔가 기체 같은 거는 거잖아요. 이산화탄 CO2를 넣기도 하고 레이저를 넣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HBM이잖아요. HBM. HBM 메모리는 메모리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적중. 그 웨이퍼 할 때 상단 하단 사이에 거기에 파티클 그 저기 무슨 불순물을 CO2로 제거해 주는 게 매출이 한 20몇 프로가 있어요. 일반적인 세정도 한 20몇 프로 있고 네. 그게 아마 M사하고 뭐 관련되는 것 같은데 M사라는 게 뭐 메모리 해봤자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포텐셜이 있고 삼성하고 하는 또 그 EUV 장비가 있어요. EUV에서 마스크를 그 저기 회상도를 높여주는 무슨 마스크 무슨 장비가 있어요. 근데 비중이 너무 작아. 한 지금 3%, 4%, 5%인데 삼성이랑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미래적으로 괜찮다. 네. 근데 문제는 그 기술 상장이잖아요. 작년에 올해랑 매출이 비슷해요. 100억. 많이 늘진 않았군요. 그러니까 아직. 100억 흑자 적자. 내년에 한 300억에 한 몇십억 한다는 거예요. 그 밸류에이션 따져보니까 내년이고 내후년을 해보니까 PER 한 열 몇 배 정도인데 아,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기술력을 받으면 이런 거는 넘버가 조만 20배 가니까 업사이드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얼핏 기술력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자, IMT 공모가가 14,000원이 확정된 가운데 경쟁률이 지금 보니까 753:1로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수요 예측을 한 결과죠. 과연 IMT도 그렇고 밀리에서제 뭐 다양하게 뭐 한싹, 두산 로보틱스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내분의 탑픽은 거의 뭐 두산 로보틱스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까? 우리 박수 교수님 아니라고. 그럼 탑픽이 뭘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아까 대동이 갑자기 로봇주로 했잖아요. 그 대동이 농슬라, 그 농업기계의 테슬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 이 양기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그 대동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한다. 네. 사실 뭐 농토가 없으니까 자율주행해도 되고 뭐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화 기기 회사가 대동처럼 이렇게 새로만 이렇게 부각이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저기 투자자들이 보게 되면 JNTC나 톱텍이나 이런 회사들 전장 기계 회사들 정말 잘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또 매출이 1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두산 협동 로봇 한다고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 뭐 해봐야 지금 2,600억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회사보다 이미 그 삼성이나 그 현대차 계열에 있는 그 전장 기기 업체들 중에서 부품 업체들 잘 따져 보면 이 종목들이 다 사실 로봇주입니다. 네. 여기 다 1조 넘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자세히 찾아보시면 실제로는 굉장히 그 로봇주의 새 발견, 한국의 로봇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크고 협동 로봇에서 전장 기기, 자동화 기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가치가 높다. 그래서 대동처럼 차세대 대동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자. 이게 제 의지입니다. 자. 의지와 다르게 저의 질문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네. 그래서 신규 상장 IPO 기업 중에 탑픽을 여쭤봤는데 거기는 이제 퓨릿 이런 업체들이 있었죠. 퓨릿. 네, 퓨릿이 여기 상장 업체 중에 있었는데 네. 퓨릿이 이제 그 순환 경제 이렇게 해서 자원 순환 경제 쪽으로 해서 역시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자원 순환 쪽으로 하는 퓨릿이라는 회사가 기술력 쪽에서도 좀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이 저평가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퓨릿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퓨릿은 21일에서 26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 진행을 하고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또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퓨릿 관련해서 코멘트를 또 해주셨으니까 이번 주 9월 셋째 주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의 IPO 관련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장렬 고수, 기대폭은 낮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그 밴드를 말씀을 해주셨죠. 이성우 고수는 공모주 접근할 때 피어그룹의 정당성을 꼭 확인해 보고 유통 주식수를 체크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탑5 이제 1위 주제 뭘까요? 확인해 보시죠.